안녕하세요. 다블리다블리 전화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혼. 일단 뭐, 이혼하면 뭐, 이혼 조건이라면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요. 사실 모든 일들이 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 아무 그저 준비 없는 상태에서 만약 이혼을 한다면, 여자나 남자나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제 이혼이라는 것은 화나서 그저 뭐 열받아서 이혼하고 보따리 싸고 나가고 그게 아니고 만약 정말 본인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셨다면요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단 이혼을 한 다음에는 굉장히 어때요?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여기서 냉정하다는 거는 남녀 사이 굉장히 삭막해지고 굉장히 냉정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뭐 단순히 상대방이 좋고 뭐안 좋고 뭐 이랬다 해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고 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이 버틴다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제예요. 경제. 역시 돈이에요. 예를 들면, 본인이 한마 뭐 좋은 생각하고, 그쵸? 좋은 뭐 결심이 있다 해도 돈이 없으면요. 만약 이혼하면 본인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만약 돈이 없으면 본인이 심각도 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비급할 때가 있어요. 비급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꼭 뭐, 원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취해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혼을 하기 전이나 이혼하기 후에나 먹고 자고. 예, 이거는 뭐 필수잖아요. 입고. 이건 생활 필수예요. 만약에 생활 필수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그죠?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혼이 별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왜 사람들이 이혼을 택할까요? 왜요? 밥을 못 먹어서 이혼 택한 사람도 물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잘 먹고 더잘 살기 위하고 정신적으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혼. 그래서 이혼하는 거지. 누가 무슨 제일 전에 이해 안 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4차원인지, 그죠? 이런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네요. 예. 그래서, 일단 조건이라는 것은, 예, 요즘 사람들한테는 조건이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것 같아요. 이혼이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이런 조건이 없으면 이혼하지 말아야 돈이 없고, 그죠? 본인 스스로 본인을 어디다가, 그죠? 어디가 살아야 되는지, 본인이 그 진로에 대해서 아무 파악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혼 딱 하잖아요. 응?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혼 딱 하면 사실 주위 사람, 부모님, 형제들도 뭐다 포함해서 등 돌린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인간 본능이요. 누구나 예, 자기 주위 아니면 자기 뭐 친척이든지 잘 사는 권하지 이 거짓말 사는 건 누가 권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딸랑 뭐, 예, 뭐 옆에서 누가 뭐죠, 뭐 언니든지 동생이든지 뭐또 누나든지 오빠든지, 뭐 이렇게 이혼한다 해봐요.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이혼한다 봐요. 엄청 그 골칫덩어리죠. 골칫덩어리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이혼을 결심할 때는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이혼하고 나서 어디가 거주하겠는지, 어떻게 살겠는지, 본인 수입에 대해서 잘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수입이 나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하는지, 예. 괜히 무작정 이혼했다는 본인 막 힘들어지고 나중에 본인은 스스로의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이혼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예? 새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좋은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 이혼하니까 어때요? 더 망망하더라는 거예요. 예, 특히 같이 살 때는 그래도 돈 걱정은 별로 없었는데 혼자 사니까 어때요?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본인은 벌에 들어오지 벌지 않는데 가만히 집이 없대는데 누가 돈 갖다 줍니까? 이혼에 대해서 나라에서 보조해 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신 이혼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게 돈 드릴게요. 이런 사람 절대 없어요. 만약 그런 걸 만약 생각한다는 사람은 굉장히 웃긴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거는 바로 이 수입이 바로 이게 돈이에요. 예. 그리고 돈이라는 건 사실 뭐 뭉치돈이 있어야 이혼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 이혼해도 내가 그죠? 생활비를 계속 내가 잘 벌어들일 수 있겠냐. 생활비. 예. 생활비 중요한데 생활비 벌어들일 수 있겠냐. 내가 혼자 산다 해도 예. 나중에 뭐 재혼하고 그거는 그 나중 일이고 일단 이혼 딱 했을 때는 내가 혼자 산데 내가 여기 그죠? 큰 문제가 없겠냐. 예, 이것도 잘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애가 달려있다면 상황이 또더 힘들어진다. 애가 달려있다. 애가 있다.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지, 만약에 애가 있다면, 본인이 이걸, 그죠? 이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이혼을 해서 상대방한테 뭐, 위자료 받든지, 아니면 이 애들 생활비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죠? 본인 만약에 돈이 많다면,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예, 쿨하게 그런 건 하세요.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 이상이라는 거는, 그냥, 굉장히 그냥, 그런, 그, 자존심 때문에, 예, 자존심 때문에, 예, 자존심 때문에, 그죠? 요 남자, 요 여자, 나를, 예, 속였다. 난 절대로 얘들 살지, 이런 사람하고 살지 못하겠다. 예, 뭐, 이래서, 이혼하는 건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본인이 말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마 돈이 있다 해도 예를 들면 작은 애들 데려와서 이혼했어요. 얘를 누가 키워줘요? 생각해보세요. 그쵸? 예. 요즘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애들 키우면 다 돈 들잖아요. 예. 그래,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 그 애들 많이 다 데려왔다가 다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뿌리뿌리 다 흩어졌는데 애들한테도 좋은 그런 생활을, 그죠? 맞아들지 못하고 결혼 전보다도 이거 뭐 생활 더 생활고가 더 힘들어지면 애들도 엄청난 상처받습니다. 애들 단순해요. 애 처음엔 애들 어리기 때문에 단순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는 전부 잘 사는데 엄마 아빠 그죠 다 이게 헤어지고 나서 아이고 완전 우리가 뭐 어디 낙동강 무슨 뭐지 오래알다 할까요? 뭐 이런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들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애들이 제 길로 안 가요. 제 길 안 가요. 애들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애들 원래 이게 똑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애들인데, 이게 가지 않고 애들이 어때요? 방황한단 말이에요. 아빠네 갈까? 엄마네 갈까? 아빠네 갈까? 어머니 갈까? 일단 가만 보니까 아빠 엄마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실망감 너무 커져요. 실망 커지면서. 나중에 뭐죠? 나쁜 데로 빠져요, 애들이. 나쁜, 특히 또 사춘기까지 와봐요, 애들이. 예, 사춘기까지 와보면 애들이 굉장히 또 불만이 많아요. 왜 날 낳냐? 왜 이혼하냐? 예, 엄마는 왜 이랬냐? 아빠는 왜 이랬냐? 왜 네 주위 사람들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애들이 그냥 워낙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본인한테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당신이 아빠든지 당신이 엄마든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본인이 지금 이혼해서 본인도 상처를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일반 뭐 이혼한 사람도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게 이뻐요. 좋아요. 그래서 이혼 사람은 없잖아요. 예.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싸우다 이혼한 사람도 있고 상처 많이 받아서 본인이 도무지 지금 본인이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혼까지 그렇죠? 극단적인 길까지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분명히 어떤 면에서 혼자란 말이에요. 본인 정신적으로 어떤 환자고 본인도 굉장히 많이 취약해지고 몸도 취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진 상태인데 또 이렇게 이제 의외로 또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이렇게 많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엄청 본인 고민이 많이 생기고 같이 타면 또 뭐지 우울증까지 또 따라옵니다. 예, 우울증. 요즘 뭐 한국 사람들도 뭐 우울증이 예, 우울증이 진짜 예, 남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울증 영화에서 그냥 나온 줄 알았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요즘 우리 현실 생활에서 생활에서 우울증 때문에 또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예, 우울증이 무섭죠. 예,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혼을 앞두고 이제 또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저는 권하고 싶은 것은 일단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경제적인 능력이. 왜냐하면 우리는 뭐 숨 쉬고 움직이고 나가서 뭐 활동하고 이게 뭡니까? 다 돈이 좋아하거든요. 돈이 좋아해요. 가정에서는 만약 돈이 부모가 제대로 돈을 못 벌어들이고 이러면 아이들이 엄청 상처받아요. 불쌍하잖아요. 아이들이, 애들이 엄청 그죠? 그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부모님에 대해서, 예, 굉장히 실망하겠죠? 물론 뭐 철이 좀 든 애들은 부모님들 불쌍하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몰라요. 예, 먹고, 예, 입는 거, 자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들은 짜증밖에 안 나죠. 예, 이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이혼의 조건은 저는 항상 경제를 많이 봅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섣불리 이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당해봐야 아는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런, 그죠? 아주 이런, 뭐라고, 길을, 이렇게 길을 걸어왔어요. 결국 뭐예요? 예. 네. 그런 자부심 때문에 한번 이혼했다가 나중에 뭐죠? 정말로, 예, 골탕 먹어요. 그래서 일단 이혼을 생각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을 꼭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경제가 그죠 뭐 별 문제 없다면 또 우리는 저 뭐죠 요즘 사람들은 꼭 뭐 밥을 못 먹어서 이혼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정신적인 그런 본인이 그 만족도 그죠 본인이 그 마인드가 다 이렇게 뚜렷하기 때문에 꼭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일단 경제를 좀 많이 생각해 놓고 본인 앞길에 대해서 예 당장 그 앞길에 대해서 예. 많이 좀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사람의 인생은 꼭 설계대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제 내가 지금 수입 우리 앞으로 내가 이혼해도 들어올 수입 그리고 내 아이들을 어느 정도 만약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느 정도 내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지 잘 좀 판단하고 예 그리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예, 너무 이혼을 그저 섣불리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만 상처가 커지고 본인 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착하지만 그저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결국 뭔가 하면 생활고 때문에 결국은 더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가 중요하고 본인이 정말 현재 있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 고비를 좀 넘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준비도 좀 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없이 그냥 전쟁을 딱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뭐 남북전쟁 그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 갑자기 그제 뭐 핵폭탄이 왔다 갔다 해봐요. 에휴. 굉장히 손해가 더 큽니다. 예, 불필요한 그런 죽음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혼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준비 있게, 그쵸? 좀 책량을 가지고, 일단 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보다 파악해서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이런 판단이 딱 나오면, 어때요? 손발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 경제적인 것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예, 내가 이렇게 독립해도, 예, 독립이잖아요, 이제는. 예, 이렇게 예, 독립을 해도 어때요? 예, 제대로 생활이 유지되겠는지. 이걸 꼭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좀 연구 좀 하고, 그리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요, 일단요, 그 경제적이라는 것은, 뭐, 다만, 이 사람이, 뭐,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돈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또, 너무 젊은 사람들은, 이, 아직 제 말을 잘,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이 사랑이 깨졌는데, 무슨 돈 하냐. 예.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이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예. 예. 돈이 있어야, 그,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또 돈이 있어야 돈을 통해서 본인이 교육을 더 받고 싶으면 더 교육받든지
현재 있는 생활보다는 조금 더 낮은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렇죠 이혼하기 전보다도 더 살면 더 못 살면 그러면 이혼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럼 참고 그냥 살아야 되죠. 참고 살아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계속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도 다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다 계산 다 해봤어요. 하니까 아 이혼해도 지금 현재 생활보다 못하거든. 지금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낫지. 괜히 이혼했다고 본인이 돈 벌 능력도 없는데 어디 가서 헤매고 어디 가서 고생하겠냐 그죠. 현재는 아이들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데 괜히 이혼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나. 이거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존심이 없나요? 있죠.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보다 더 나쁜 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사실 그거는 저 뭐죠 이해는 다 가고 맞는 생각이에요. 예. 괜히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욱 그냥 결국 욱심에 그냥 집 차고 나와가지고 나와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죠 오늘 제 강의는 바로 그죠 이 경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또 경제 조건이 또 한 가지 이혼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의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